90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두 달여가 다 돼갔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선 반짝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져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세롬 기자가 전합니다. 최고 50층에 이르는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인 잠실 주공 5단지. 90대책이 나오고 9억 2천만 원까지 올랐던 112제곱미터 아파트는 현재 8억 6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가격이 추가로 하락했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표, 취득세 완화 발표가 상당히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하긴 했는데 결국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올라서 실제 거래가 다 이루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10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가 시작된 가락 시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9월 말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던 13평형은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가까이 빠진 상태로 이마저도 급급매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형 비율 30% 조건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통과된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역시 두 달 사이 3천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송파와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처분이 안 됐던 매물들이 지금 그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매물이 처분이 되면서 좀 반짝 그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가격이 여전히 낮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진 수도권 집값 하락세는 45주째. 올해 말까지 7주간의 기간이 더 남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